잉여맨 로블록스. 얘들아 얘들아, 오늘 녹화하느라 고생 많았어. 이 90만 구독자를 가진 잉여맨님이 너희들한테 고기 쏠게. 야호. 고기 좋, 고기 좋지 댕댕어? 완전 좋지요. 그치, 오늘 고생도 했으니까 소주 한 잔도 하자. 크. 오케이 오케이. 와, 오늘은 좀 조용하네. 어휴, 야, 저분은 혼자 먹으러 오셨나봐. 꽤나 미인인걸? 예쁘다. 예쁜 여자들은 이슬만 먹는다는 게 정말이었어. 어쨌든 얘들아 앉아 앉아. 뭘 주문할까? 사이다, 콜라, 그리고 공깃밥 3개. 공깃밥 먹을 거지 다들? 네. 소주는 한 병이에, 된장찌개 하나, 물냉, 그리고 목삼겹살로 4인분이요. 네네. 얘들아 여기 고기 진짜 맛있대. 기대해도 좋다. 그런데 어? 저쪽에 있는 여성분 혼자 왔나봐. 응? 우리 가위가위보 진 사람. 가위가위보 진 사람 저쪽 가서 번호 물어보기? 나쁘지 않군. 그래? 자 그러면은 가위가위보 한다. 가위바위보 무! 가위. 내가 이겼네? 가위바위보 빡! 요호! 였던지 뭐? 내가 이겼어. 리아야 장난좀 말도 안 되는. 리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다녀와. 사실 내가 가고 싶었어. 난 아름다운 레이디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든. 야 가서, 야 가서 소주 한잔 얻어먹고 와. 알았어. 안녕하세요 레이디. 안녕하세요. 꽤나 미인이신 것 같은데 잠깐 자리에 합석해도 될까요? 아, 안 되겠는데요. 아 정말요?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? 님은 마치 된장찌개처럼 생겼어요. 리아야. 그래서 싫어요. 리아야. 니가 뭐 그렇지. 앉아 고기다 먹자. 리아야 오. 많이 힘들지? 차여가지고. 응? 우는데? 자 목삼겹살도 여기다 놓고. 로메나. 어. 진짜 내가 된장찌개처럼 생겼어? 볼게 볼게. 와 어. 된장찌개처럼 생겼어. 에이 된장찌개는 좀 심하네. 청국장이면 모를까. 진짜 발냄새 나게 생겼어. 얘들아 너무 리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고기 먹고 풀어 풀어. 일단 우리 먹는 데에 좀 집중해보자. 여매는 안 되겠어 아무래도. 나 성형하고 올게. 성형하고 온다고? 아니야 아니야 됐어. 뭐 고깃집 왔는데 성형하러 가. 아 진짜 이상하네 내 쟤. 아 진짜. 그러면 리아 없이 고기나 후딱 먹어볼까? 그래 우리는 고기에 좀 집중해보자. 그리고 공깃밥은 또 삼겹살이랑 먹어야지.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부터? 사이다 맛이 좋구만. 어? 누구세요? 안녕? 반가워. 나야. 성형하고 왔어. 어? 어? 좀 빠르네? 나의 이 색달라진 모습을 그녀에게 말해줄 거야. 이런 내 모습이라면 받아주지 않을까? 오똑한 코에. 아 일단 날렵한 눈매. 먼저 가기 전에 한잔 하고 와. 그래 너도 긴장되니까 나의 이 용기를 술의 힘을 좀 빌려야겠구만. 일단 나 고기 좀 구워줄게. 맛있게. 어 고기 구워졌다. 먹어야지. 자 이제 먹어볼까? 고기 맛은 어떨지. 맛있다. 자 이제 여기다가 약간 느끼해진 입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는 물냉면을.
맛있다. 비빔냉면 먹어볼까? 한 그릇째? 맛있다. 자 이제 얘들아 소주 먹어야지. 오늘 고생했고 리아는 꼭 오늘 여자친구 사귀길 바래. 좋아. 자 짠! 짠! 위아요! 거기 치즈 퐁듀 닮으신 분? 저랑 한잔 하실래요? 리아를 부르는 건가 봐. 저요? 당신은 치즈 퐁듀같이 달콤하게 생겼군요. 좋아요. 그럼 같이 한잔하죠. 같이 한잔해요. 좋아요. 합석한 거야? 여민아 성공했어. 오늘부터 1일이야. 아 두 분 오늘 사귀시는 거네요? 내 아내에게 인사해. 아이까지 생각했어 벌써? 손자까지 생각했어. 하여튼 이거 고기 한 점 남은 거 드세요. 죄송한데 김치찌개 닮으신 분은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. 둘이 가서 드세요. 저희 조용히 먹게. 네. 정말 닭살이야. 저기 리아야. 야 이렇게 야 뭐야 야 너 네 여자친구를 구우면 어떡해. 아니야 지금 고기 뒤집는 중이야. 고기 뒤집는 중이니 오해하지 마세요. 어? 야 네 여자친구 괜찮은 거야? 지금 많이 신나있는 상태야. 니네들이 진짜 어울린다. 댕댕아 여기 고깃집에 비밀이 있대. 우리 그 비밀 좀 비밀? 보러 갈까? 따라 쟤네들은 연애하게 냅두고 우리들이 가자 여기 지하에 VIP만 갈 수 있는 예약석이 있거든? 근데 여기 고기가 왜 맛있냐면 여기가 들어가면 돼? 어? 어? 뭐지? 어? 원래 여기 있었는데? 원래 저기에 도살장이 있었거든. 돼지 도살장이. 근데 없어졌네? 아 직접 잡아서 맛있다는 말이구나. 얘들아 나 이제 좀 배부른데 너네는 더 먹고 갈 거야? 네 여자친구랑? 그럼. 맛있게 먹어. 우리 나, 어울리지 않니? 내가 계산은 하고 갈게. 그래? 역시 친구 좋다는 게 뭐니? 사장님! 계산 잘 부탁해요. 사장님 저쪽 테이블에 이쪽 테이블 얼마예요? 네? 60만원이요? 리아야 나 먼저 가볼게. 나도! 리아야 잘 부탁해. 나 가볼게. 리아야 계산하고 와야지. 들어가. 리아 잘 부탁할게. 가자 빨리 가봐. 나도 이만 차가 끊길 것 같아서 말이야. 내일 봐. 댕댕아 우리 집 가자 이제. 여민이 너네 집으로? 오늘 술 한잔 했으니까 우리 자고 가. 어쨌든 뭐. 오늘 리아는 사랑을 찾았고요. 리아가 60만원 결제하더니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한테 야 화나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 봐야. 야 미안해. 야 미안해. 미안해. 나한테 왜 그랬어? 아 소주 한잔하자. 소주 한잔해. 진정하고 소주 한잔하자. 한잔 받아. 나한테 왜 그랬냐고. 하여튼 리아는 60만원 결제했고요. 리아는 또 리아 네 여자친구 바람난 거 같은데? 오늘 시간 어떻게 되세요? 글쎄요. 난 라면을 좋아하는데. 제가 또 라면을 질기게 끓이거든요. 이별의 아픔은 언제나 쓰다. 사랑했다.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. 이렇게
경철이 내에서 또 다른 사랑이 피고 또 다른 사랑이 가버렸습니다.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. 그럼 안녕. Thank you.